지난 그 명절에 갈비 전달됐다는 얘기는 이건 뭐예요? 지난 명절 이제 그 전명 지난 명절이라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 예. 이제 한참 대전시의 그 현대백화점에서 네. 사업 인가 신청을 했을 때 인가 신청했을 때 뭐 그럼 권 시장님 예예예 예, 예. 중반기 인허가를 해준 것만으로 당인들이 얻는 이익이 수천이 되는데 그 중에 천억 정도는 대전시에다가 도네이션을 해라. 제나라. 예. 그래서 당신들이 여기에다가 복합 아울렛을 치면 원도심 상권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니 그렇죠. 당연하죠. 원도심 상권 보호를 위해서 주차장이라도 네 개를 확보를 하도록 해달라. 예. 15,000평씩 네 군데를 뭐 대안동, 중동, 정동, 뭐 사라동 예, 이렇게 예, 그렇죠. 단칼에 거절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 대전시 20억 내겠다. 아니 무슨 얼마나 벌어가도 20억은 거기에 꼼값도 아닌데 그런 사실은. 그래서 제가 예. 그 현대백화점 김영태 사장을 만나고 와서 예. 권선택 시장님하고 발표합시다. 바꾸 시장 안 되겠다. 예.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입니다. 예, 예. 기본적으로.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